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한인 여행사들이 다양한 특별 여행 상품을 내놓으며 모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독립기념일이 월요일인 만큼 최대 4일에 달하는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엔데믹과 함께 장거리 투어 상품들이 이미 인기몰이 중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옐로스톤, 금바 열굴, 그리고 모뉴먼트 밸리, 아치스 국립공원 같은 이런 것 포함해서 레드우드 주립공원들, 산호세 이런 지역들 가는 코스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US 아주투어는 최신 설비를 도입한 버스 운행으로 고객들이 최고급 호텔과 관광지까지 편한 여행을 약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주관광에서는 그 33인승 그 물론 큰 버스를 그 의자를 그 프리미엄 클래스 의자로 바꿔서 내부를 다 개조를 해서 그 새롭게 도입한 버스가 이제 그 도착을 해서 이번 연휴부터는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S 아주투어는 연휴 이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대륙 횡단 코스 등을 마련해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관광을 선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